아마 저의 경기 스타일을 아시는 분은 영상을 보고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처럼 기술의 조합과 경기 운영의 측면은 전혀 보실 수가 없을 거고요. 이번 일본 대회는 한마디로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스트랩조차 사용하지 않는 혹으로 그냥 생힘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왠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다음 일본 대회는 성적을 최우선으로 해서 제 스타일로 경기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팔씨름 화이팅!이번 대회는 간사이 오픈이라는 대회인데요. 난이도는 좀 많이 높아요. 이제 일본에서 한 두세 번째? 지금 요즘 핫하게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외국인이 참가할 수 있는 데에서 한 두세 번째 정도로 높은 강한 대회입니다. 지금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오사카 대회도 오시고 서일본 대회도 오시고 그랬는데 오사카나 뭐 효고현 이런 것도 훨씬 높습니다. 훨씬 뭐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일본보다는 같거나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변에서 지금 나갈 수 있는 대회 중에서 톱이나는 톱2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렬이 형이 이번에 대회를 뛰고 3위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 3위를 하기까지 엄청 많은 센 사람들이나 솔직히 만났어요. 대회를 해서 이제 보통은 약한 첫 상대는 좀 약할 수가 있는데 약한 상대가 진짜 첫 판부터 끝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한마디로 좀 이게 좀 돼지눈을 봤을 때 제가 좀 이건 일부러 좀 아기가 있다 싶을 정도로 진짜 센 사람만 붙여줬는데 성렬이 형이 이걸 다 딛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 이기셨으니까요. 하나 한 명 한 명 이제 마지막에 좋은 경기도 보여줘서 일본인들이 이걸 뭐 성렬이 형이 비록 우승은 못했더라도 이제 후지와라 씨랑 좋은 경기도 보여주고 일본 그 후커 간사이 지방 최대의 후커 마츠오 씨를 두 번이나 이기고 아즈마 씨도 이기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 대한 한국 팔씨름 인식이 지금 이제 더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성렬이 형만 지나가도 대회 끝나고 다들 그 웅성웅성 스트롱이라든지 이제 말도 걸어주고 대회 전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였으니까요. 성렬이 형 첫 번째 대전 상대가 물어보니까 요즘은 간사이 지방에서 최대로 핫한 지지 않고 지금 쭉 올라오는 경량급 후커. 경량급이긴 했는데 이 후커가 엄청 세대요. 진짜로 거의 지금 요즘 후구로는 거의 진 적이 없는 엄청 핫한 예, 주가가 높은 이제 선수라고 합니다. 엘보 조심하세요. 엘보 조심하세요. 네, 두 번째 선수는 마츠오라는 선수인데요. 간사이 최대 후커. 일본에서도 알아주는 유명한 후커입니다. 긴 리치와 이제 빠른 스피드로 뭐 깊게 훅을 넣는 게 진짜 사람들이 한번 무서워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수에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후지와라 씨 간사이에서 가장 세다고 불리는 후지와라 씨의 대항마라고 지금 일본에서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센 후커입니다. 세 번째 상대는요 후지와라 다이키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손 자원이 엄청 좋고 손이 엄청 크고 리치가 엄청 깁니다. 재밌죠?
아야, 위로 위로 갈.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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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생각이요. 상대 위로 갈 생각이요.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팔씨름하는 선수 최초로 간사이 대회 무제한급에 입상을 했고요. 참 맞상 저렇게 되니까 1위를 못한 게 아쉽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대회는 역대급으로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몸살까지 나면서 이제 결국에 막 가기 전에 이제 링거까지 맞았는데 이제 이렇게 제작한 티셔츠 등 쪽에 코리아 넘버원이라는 로고가 어느 때보다도 크고 무겁게 느껴졌었습니다. 일본 가서 대회 외의 일본 영상들 같이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회 가시는 분, 특히는 오사카 가시는 분은 꼭 이쪽 초밥집 가셔야 됩니다. 인생 초밥이 무엇인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저렴한 가격에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먹방 가자. 뭐 주문했죠? 네, 지금 아직 지금 있어요. 맥주 하더니 드디어 맥주를 먹네. 이야. 또 원샷 한다 또. 또. 어떠세요? 아 맛있다. 맛있어. 맛이 좀 달라요? 결론 좋다. 너무 좋다. 이게 뭐라고? 오도로? 대뱃살. 한국 두 배만 하다요. 그럼 매울 텐데 그렇게 하면? 아니 와사비를. 아 엄청 맛있다. 기름이 아직도 입 안에 코팅 돼. 안녕 새우야. 안 좋으면 배신만 하고 와야지. 교과제를 주문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머리에 여기 골도 있어. 그 가지 딱지 안에 있는 골처럼 돼가지고
깨까지가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맛을 한번 보자. 자, 이거 뭐 찍어 먹어야 되나? 찍을 게 없다. 찍을 거 없다.